11시. 아, 장난입니다. 아, 이거. 끝났네요. 또 공자 나와줄래? 약간 거실 없죠? 어. 잠깐만, 기분이 막 좋네요. 네, 11시에 호텔에서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아우 말이네. 이제 집값 12시간 딱 하면은 집 돌아갈 것 같아요. 행복해요, 행복해요. 아, 운동은 재밌으면서 힘든데 이건 재미없으면서 힘들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. 찔러 열... 이거? 런닝은 재미없잖아요. 런닝 빼고 성공은 그래도 재밌잖아요. 많이 힘들긴 한데 재밌어요. 아,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정유에서 안에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밥 못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. 지금은 아, 원래 고기에 김치 구워주는 거 있잖아요. 거기 가고 싶었는데 지금 닫아서 국밥 먹으려고. 자, 면도했어? 했죠. 보여드려. 안 돼, 부끄러워요. 이제 제가 가기 전에 했던 목표를 잘 이루고 왔다고 생각해서 너무 기쁘고 또 다치지 않고 그 힘든 훈련을 잘 이겨낸 부분에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 경유해서 처음 타봤는데 분명히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도착하니까 11시네요. 자욱이 형 앉아있었고 그다음 자리가 하나 비어있었어요, 가운데. 네, 좀 편하게 왔습니다. 아니,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또 다 같은 프로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뭐 각자 알아서 잘 해서 뭐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거 없었고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 이제 서로 이제 잘 도와주게 한 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서로 다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모습으로 다 기억해서 이제 비시즌 잘 보내고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일단 서울로 가서 이제 집에서 지내면서 이제 제가 운동하는 곳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또 이제 2월 1일 날 스프링 캠프 시작할 때 몸 최대한 맞춰서 그때가 시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또 몸을 잘 만들 생각이고 올해 또 마무리 캠프 힘들게 또 좋은 성과 내서 이 부분을 좀 잘 이어가고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본에 있을 때도 항상 좋은 말씀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데 그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이번 캠프를 발판으로 내년에 더 강하고 또 한 단계 성장된 이제 저를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신입사 때.
나 처음인데? 지금 앞좌석에 두 개 실을 수 있잖아. 아니 진짜 앞좌석은 이빨이 땡겨. 다 땡긴 거야. 니도 운전 쪼그려 해. 이거 니 거였다, 논다. 어? 야, 이거 소주실까? 아니, 이거 왜 소주대, 이거? 이거 안 된다고. 아, 니 그 가방 걷다 둔다며. 아니. 니 그 파란색. 아니, 갖고 가야 돼. 어? 아, 내 절대 못 써. 아, 이제 싫어 가. 어? 그거 그러면 10년째. 다시 해볼게요. 장작 네가 안 꽂힌다고? 아, 장작 여기 크게 쓰는 거지. 캠핑이야. 아, 캠핑. 쓰는 거로. 안 꽂혀야 돼. 아, 차 굴러가냐? 어? 차 굴러가? 아니지. 어떻게든 되겠지. 오케이. 됐어. 안녕하세요. 네,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